드디어 왔어요 우리. 배가 아파 죽겠네. 긴장돼. 배가 아프거든요. 왜 긴장했어요? 모르겠어요. 긴장이 돼. 이상현 선생님을 찾았잖아요. 그분이 계신 학교에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마장중학교 진로교사 성윤영입니다. 그 아이콘 TV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핏 봤어요.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잠깐 자르고 다시 할게요. 키스 받다 그러면 되겠네. 선생님은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? 10년? 안에 들어왔다 왔는데 난리가 났는데 그럼 언제 만났어요?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특히 남자애들이 요새 말로 뿅 가더라고요. 심상치 않아 이런 노래 들어보고 정말 중학교 때 심상치 않았던 애 같아요. 기억에 남는 게 학교 축제였던 것 같아요. 낭만고양이를 부르는데 전교생이 1500명을 다 휘어잡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.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. 걔 덕분에 사인해주고 가라 그래야지. 색깔이 마음에 드는 거에 하라 그러려고. 그렇게 꾸준히 동의가 너무 많은데. 아, 몇 장만 하라고. 저는 진로교사이기 때문에 노래도 하고 꿈 이야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11시 50분에 종이 나는데 걱정이네요. 지금 아직 온 건 모르니까 지금 저랑 같이 들어가서 학생들 수업하는 거 찍고 이렇게 할 거예요. 일단 가정. 누가 봐도 기성인데. 우리 잘하자. 3개월인데 3개월에 한 60만 지금 원. 지금 그거는 피삼 아니고 교회용 PD인 거예요? 들어갈까요?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다 와서 빨리 들어와도 될까요? 문을 제가 열면 네 예쁜 표정 왔나요? 아니요 아니요 사실은 키썸이 지금 여기 안에 네? 내 뭐야? 말도 안 돼! 알아보세요 선생님? 그럼 키썸이 노래 한 곡 선물로 하려고 하거든요? 어머 나 진짜 너무 민망하지만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 심상치 않아라는 곡이고요. 신상치 않아. 너무 이쁜 게 잘 컸다 너. 애들 몰려올텐데 그 잠깐만. 선생님 신이를 아 너무 듣고 싶었어요. 만약에 무슨 말 하고 싶었어요? 선사드린다고. 네. 너무 잘 크고 이쁘게 그래서 고맙지. 잘 입고 힘도 없는데 선생님의 끝마디 그리고 권유 이런 게 되게 힘이 많이 됐고 희성 씨가 예전에 성공해서 꼭 찾아뵙겠다고 항상 이 생각을 했거든요. 성공하고 찾아뵙자. 그랬네. 원식이는 찾아 왔나요? 원식이요? 뜨기 전에 원식이 누구예요? 라비 원식스의 라비 너도 그러고 라비도 그러고 동창회 한번 해야겠다. 아 그래 선생님 손을 좀 흔들어 줘야 될 것 같아. 이곳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? 아니요 아직도 긴장돼요. 지금 배 아파요. 근데 성공했네요 그래도. 앞에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성공했네요. 근데 지금은 되게 기분이 뭔가 의미 있는 시간들이에요. 사랑이 됐습니다. 마지막 한마디 해봐요. 사랑해요.